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87년 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하면서 다우존스 11.37%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8.12% 상승했고요. 반도체 지수 11.15% 상승했습니다. 자, 독일도 10.98% 상승. 자, 전일 아시아권이 먼저 스타트 끊었죠. 우리나라 상당히 큰 폭 8% 이상 상승했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2.34% 상승하면서 저점 이탈했으나 다시 회복해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니케이 7% 상승했습니다. 자, 환율도 보시게 되면 무제한으로 달러 공급 그냥 하겠다 그런 뉴스 나오니까요. 자, 더 이상 버틸 수 없겠죠.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 달러의 가치는 폭등했던 것이 다시 원위치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야 한미 간의 통화 스왑 효과가 좀 나타나는 걸까요?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전일 마감했던 야간 선물 옵션 시장 1.89% 상승 마감했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선물 개장 중인데요. 예전 상황 보면 급등한 그 다음날 다시 선물에서 밀리는 상황 나오면서 시장이 추가 상승하는데 걸림돌이 됐었는데 오늘 양호합니다. 11% 오르고 0.45 빠지는 거, 이거 빠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장대 양봉 어저께 박아버렸다. 일단 반등의 강한 신호탄 쏘아 올려줬고요. 자, 상품들도 잘 봐야 됩니다. 오일이 급락했는데요. 20달러까지도 빠진 그런 상황인데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양호하고요. 자,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던 골드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가 이제 꿈틀꿈틀한다 이거죠. 그죠? 밑으로 하방으로 강하게 쏟아져 내려왔던 지수나 그리고 상품들 반등 조짐 넣으니까 우리나라도 오늘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동시효과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지수 5.53%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3.97%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이거 뻥 아닌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제약 20% 지금 추가 상승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야, 상한가 두 방에다가 상한가 한 번 더 간다는 겁니까? 와우! 그죠? 일단 지켜보고요.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섣부릅니다. 근데 뻥카 아닙니다. 이 호가 보십시오. 호가가 촘촘해요. 뻥뻥 뚫려 있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와우, 홈런 세방.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셀트리온도 추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26% 추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매수 의견 퍼펙트. 43,800원에 매수 의견 드렸는데요. 전일, 8% 수익 가까이 나고 있고요. 추가 상승한다면, 자, 5만원권 추라이 한번 해볼 수 있다. 49,000원에서 5만원 저항을 받을 것인데, 과연 여기를, 가서, 적당히 조정받은 다음에 좀 더 홀딩해 볼 테고요. 많이 밀린다 싶으면, 청산해내면 단기적으로, 수익 상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가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 비상사태 미국이 3월 13일 날 발표한 이후에 급등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밀렸습니다만 이번 상승은 전방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G7 어저께도 통화로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롬 파월 FED 의장도 무제한 양적 완화하겠다. 트럼프 마음에 든다. 이런 뉴스들을 전해지고 있고요. 미국이 2조 달러 경기 부양 법안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저께 폭등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 의료 장비 좀 지원해달라. FDA의 승인이 필요한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해보겠다. 라면서 우리나라에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진단키트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에게도 상당히 호재가 되겠죠? 왜? 이렇게 넘겨줘야 되니까, 그죠? 수출할 거 아닙니까? 뭐, 공짜로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이 한 번 더 모멘텀 발휘할 수 있다. 셀트리온이 1차로 임상 실험 완료됐고요. 자,
7월 말부터 사람에게 하는 임상 실험 돌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진단 키트 15분 만에 결과 나오는 진단 키트 양산에도 박차를 가겠다. 이런 뉴스 전해지니까 셀트리온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죠? 닥터K가 라이트핸드 20만 원에 건다했습니다. 20만 원.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여요. 자, 최근에 제약 바이오 쪽으로 기관 외국인 수급 많이 몰리면서 강세 보이고 있다 그랬거든요. 셀트리온 전일도 외국계 매수세 많이 들어왔고요. 외국인 쇼커버링 물량 상당히 들어올 겁니다. 삼성전자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10% 상승했고요. 자, 이게 반등의 신호탄이거든요. 자, 셀트리온 제약. 자, 전일 기관 매수세 많이 들어왔고, 현재 동시호가 양호한 상황이고, KMW, 5G, 일본 수출, 체결, 계약 체결, 그리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경기 부양책으로 5G 인프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다. 이런 뉴스들 전해지고 있는 거다 아시죠? 자, KMW도 오늘 강세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농심. 여러분들, 농심. 음식료 중에 탄탄합니다. 지금 현재 탄탄하기 때문에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갈수 있습니다. 오늘 농심, 편입할 예정입니다. 일단 상황 보고요. 자, 나머지 종목군들, 여기 있는 종목군들, 닥터K가 돌려봤을 때 관심 종목군들, 양호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카카오도 급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마찬가지고요. 자, NC소프트와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봐라 그랬습니다. 급등합니다. 급등.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아마 전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RFHIC, HFR과 같은 5G 종목도 관심 가지시고, 하이닉스 어저께 13% 올랐거든요. 추가로 5% 정도 추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자, SK케미칼도 국책 사업으로 지금 코로나 이슈 있는데, 우선 사업자 선정으로 셀트리온과 SK케미칼 자회사가 선정되면서 SK케미칼도 양호한 흐름이거든요.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하반기 경직이 상당하니까 한번 퍽 하고 튀어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집 밖으로 안 나가지 않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죠? 게임 하거든요. TV 보거든요. 자, 넷플릭스가 미국에서도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영화 개봉 등 전부 다 뒤로 다 연기되고 있고, TV에서 뭐 하겠습니까? TV로 드라마나 TV에서 나오는 영화 보지 않겠습니까? 자, 관심 가지시고. 자, 우리나라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관심 종목군에서 좀 빼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은 일단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 관심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부장은 네페스와 테스나 관심 가지자인데 급등합니다. 전일 급등했어요. 자,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2차 전지 쪽도 추세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니까, 추세 빠르게 회복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반등세 LG화학과 삼성 SDI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환수님도 오래간만이네요. 자, 바이오 중에는 셀트리온 삼형제에 관심 가지자 했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그렇게 폭락했는데 가장 빠르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중에 뭐갑 중에 갑입니다. 안 밀리고 그냥 전고점 오히려 상승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폭락했는데요. 자, 그동안 바이오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안 받쳐준다. 근데 최대 실적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강하게 추가 상승도 한번 예상된다. 셀트리온 제약. 야, 아까 그렇게 세게 가더니 동시효과 뽕인 겁니까? 좀 처집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나머지 알테오젠과 셀리버리 정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시작합니다.
자, 우리 팀원들은 셀트리온 제약 집중하세요. 셀트리온 3.8% 일단 상승 출발. 야, 셀트리온 제약 그래도 9% 상승 출발입니다. 양호. 야, 셀트리온 제약 15% 간다, 얘야! 우후! 야, 3일 만에 75% 가고 있어요. 와우! 던지라 그랬습니까?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야, 희망아, 홀딩이다. 야, 희망아, 좋아 죽겠지? 어? 18% 간다, 야. 상한가 두방 맞고 한번더 가는 겁니까? 와우! 야, 진짜. 시장, 코스피 4%, 4.4% 상승, 코스닥 3.83% 상승, 외국인 412억 지금 코스피에서 매수 들어옵니다. 야, 기관은 뭐냐? 매도 나오고 있네. 자, 전부 상승. 야, 제 주식 인생에 진짜 키리키리 기억날 것 같아요. 상한가 세방 가겠어요, 지금. 상한가 15% 아닙니다. 그죠? 30% 상한가 지금 세방 가게 생겼어요. 세 방. 와우. 이거 공매도가 끝장났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들어옵니다. 공매도가. 그죠? 공매도가 지금 큰일 났잖아요. 3일 만에 지금 80% 올라가는 겁니다. 끝장났다면서 바바바바박 들어온 겁니다. 쇼커버링. 아, 시총 상위 중에 셀제보다 더잘 가는 거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한가 세 방이 웬 말이냐. 아직까지 가진 않았습니다만. NC 소프트 날라가는 거 봐봐. 이거 전고점인 것까지 올라옵니다. 자, 셀트리온도 뭐 19만 원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만 냅두면 돼요. 웬만하면 안 던져요. 지금 시장이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는데 던질 필요 없습니다. 들고 가면 돼요. 자, 어디까지? 저 이틀 더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 해서 이틀이면 오늘 내일까지 아닙니까? 내일까지 가면 그때 한번 조정을 생각해 볼 겁니다. 지금 완전 초강세. 완전 초강세? 자, 뭐냐? 자, 미리미리 여기 인근에서 못사 들어갔으면 손가락만 빠는 거 아닙니까? 막 날라가는데 어떻게 사 들어갑니까? 그죠? 시장 판단이 그렇게 중요해요. 시장 판단이. 자, 프로그램 매도세 넣어보겠습니다. 현재. 손가락 빨지 않고 삼성전자까지도 완벽하게 트레이딩 하면서
포트폴리오 완전 플러스. 시장이 40% 빠졌었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21% 간다, 셀젝. 예야! 와. 흥분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22% 간다. 와. 야, 로즈님이 12,000원으로 후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셀트리온 플러스 났다. 저, 더 들고 가요. 더 들고 가요. 쫙쫙 들고 가요. 던지지 마요. 자, 여러분들 닥터케이크 방송 많이 도움됐다 생각하시면 자발적 후원 부탁합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오늘 신규 회원 새롭게 또 한 분 하고 계신데 이 변동성 심한 장 올라가도 못 사 들어가고 내려가도 어떡하지도 못하고 그죠? 이 변동성 심할 때 여러분들 코치 한명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닥터케이 여러분들께 코치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 방송 안내 밑에 그죠? 링크 걸려 있으니까 다음 카페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슈퍼챗 오늘 감사드립니다. Samsung전자, 야, 디스코! 49,000원까지 그냥 왔다, 야. 10% 넘게 수익이지. 10, 한2% 가까이 수익이지. 야, 디스코는 좀 다르겠네. 어저께 사 들어간 사람, 그죠? 한 7%에다가, 그죠? 5% 가까이 올라가니까 12% 수익입니다. 사자마자. 이게 바로 매스 포인트 겁니다. 대박. 어저께, 여러분들께 아침에 제시했죠. 삼성전자 산다. 그죠? 까는 건 아닙니다만, 대공황 사태인데, 준한데, 더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No! 산다 그랬습니다. 와, 항공주도 대박 날라가, 일단. 미국에서 보잉이 많이 날라갔거든요. 됐어요. 자, 상승폭 추가하지 못하고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차 저항권에 왔거든요. 49,000원 노린댔습니다. 그죠? 일단 여기서 도치 정도니까 좀더 지켜봅니다. 시장이 워낙 강세니까 메롱하고 한번 더 치고 갈수 있습니다. 일단 지켜봅니다. 디스코 좀더 홀딩. 시장이 쫄 필요 없는 시장이니까 여기가 상황이 쫄 상황이 아니야. 현재는 좀더 지켜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말이 없죠.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지금 매매 시그널 막 날라갑니다. 농심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심 살수 있어요. 이거 혼자서 독야청층 잘 가다가 좀 주춤주춤하면서 이거 일종의 삼각 수렴이거든요. 밑으로 처지든 위로 올라가든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라면 집에 많이 사놨습니까? 안 사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집에 라면 10개 이상 사놨다, 안 사놨다? 그럼 매출이 농심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죠? 게다가 지금 좀 주춤합니다만, 짜파구리, 그죠?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 났는데, 이게 지금, 그죠? 아,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실적 좋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 맞추기 나옵니다. 키 맞추기. 제가 펀드 매니저라도 야뭐 살만한 거 없나 이게 보고 있는데 전부 다 붕붕붕붕 날라가 있어. 야이 농심 그래도 올라타고 매출 괜찮게 나올 것 같고 전통적으로 경기 지금 안 좋잖아요. 경기 안 좋을 때 그죠? 음식료 계통이 방어주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먼저 사 그랬습니다. 그죠? 아무도 안 사서 그렇지. 한데 돈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도 못 사서 그렇지. 다시 사 의견 제시합니다. 농심 올라간지 내려간지 한번 볼게요. 자,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으나 19만 원대가 그죠? 좀 저항대입니다. 저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 이 기간이 아유, 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유, 세게 던지고 있습니다. 좀 올랐다 이거냐? 아이고, 같이 좀 받쳐주면서 조금 더 끌고 가야지. 아유, 참, 뭐라 하기도 못합니다만, 오름폭이 얼마입니까? 바닥에서. 그죠? 그런데, 기관 아니냐? 기관. 개인 아니잖아. 좀 사줘야지,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어저께 4천억 던지더니 오늘 또 들어옵니다. 뒤차거든 이거. 뒤차예요. 오를 만큼 며칠 만에 오를 만큼 올랐어요. 또 뒤차 타고 재수 없으면 흔들흔들하면 또 물리는 겁니다. 어저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단기 급등해가지고 시장 지금 날아간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냥 보십시오. 이거 NC소프트하고 이런 건 보십시오. 날랐어, 날랐어. 그죠? 오늘 사들어가면 물린다니까, 잘못하면. 농심은 좀 달라, 이거는. 그죠? 야, 삼전도 조금 주춤하거든요. 이것도 일단 분봉 전환. 미국 선물이 조금 주춤합니다. 눈 뜨고 뻔히 안 보고 있습니다. 눈 뜨고 뻔히 안 보고 있는다고요. 이틀 만에 12%씩 먹는데 무슨 상관? 그죠? 자, 우리 팀원들 완전 팀워크 확실해. 시그널 날라가면 탁탁탁탁 알아서 잘 하네. 디스코 목표치 왔다. 욕심 안 부린다. 다 던진 거 아니잖아. 3분의 1만 매도한다. 3분의 1만 올라가면 3분의 2 있잖아. 내려오면 더 챙겨, 더 챙깁니다. 자, 셀트리온 좀 흔들리고 있어요. 냅둡니다. 홍이님, 반가, 반가. 셀트리온은 잔파도 거릅니다. 목표치가 남아있어요. 셀트리온 잘 봐야 돼요. 막 흔들립니다. 아, 디스코 상관없어. 디스코 상관없어. 저는 계획 세운대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49,000원이 일단 목표치를 했습니다. 49,000원에서 헤딩하죠. 누가 던질 것 같습니까? 어이구.
뻔하지. 기관이 던지고 있겠지. 3,700억 던집니다. 3,700억. 그죠?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어요. 어이구, 진짜. 그죠? 야, 이러다가 타자 빨라지는 거 아니야? 아침 방송할 땐 타자 오타도 잘안 나와. 믿어야 되는 거거든. 그죠? 평소에 그냥, 그죠? 할 때는 오타 쬐고 나오는데, 방송할 때는 그냥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때려버려요. 그럼 오타가 비교적 작더라고요. 됐고요. 지금 농담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아, 셀트리온이. 19만을 잘못 넘어가네. 허니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잘 챙겨 먹었어요. 허니님이 밑에서 끝내주고 잡았잖아. 들고 있어도 상관없고. 자, 이거 꼭다리에서 밀리죠. 뭐 어떻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까지만. 남들은 차익 실현하는데 사 들어간다 이거죠. 누가 개인이 4,400억 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그죠? 완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거꾸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병원가에 대해서 팔고 갔대. 아유, 그래도 먹었잖아요. 그럼 됐죠. 자, 셀트리온 제약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3일 동안 많이 먹었어. 가사를 몰라가지고요. 그럼 노래가 있는데 편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셀트리는 다시 반등하려고 폼 잡고 있거든. 이게 근데 좀 가격이 좀 높다 이거죠.
자, 세일이 좀 반등하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는 오늘도 일단 외국계는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일단 들어오긴 합니다. 기관이 많이 던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기관이 4천억 매도입니다. 일단 목표한 목표치까지 왔으니까 욕심 안 부립니다. 일단 다 던졌어요. 그래도 디스코 시그널 날라갔다. 시그널 셀트리온 사. 넌 18만 9천에 팔아먹었잖아. 사. 처지면 더 산다. 디스코 은공님, 3전 제가 얼마 팔아라 했습니까? 3분의 1 팔아라 했어요? 절반 팔아라 했어요? 위에 좀 읽어주세요. 지금 시그널 너무 많이 날라가지고 헷갈려요. 셀트리온은 팔아먹은 인원 있고 못사 들어간 인원 있으니까 그죠? 진단 배팅 들어갑니다. 진단 배팅 처지면 더사 들어갑니다. 왜? 처지는 듯하다가 아래꼬리 땡겨 쑥 올라가면 매수 잘해 들어가는 거 되니까 처지면 더사 들어가면 돼요. 그죠?
3분의 1. 3전 이거 못 넘어갈 것 같아, 딱 오늘. 지금 하는 게. 왜냐면, 이 기간이 패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49,000원, 딱 49,000원 인근 딱 와가지고 49,600원에서 딱 밀리잖아, 지금. 아, 걔들도 바보 아니거든. 여기 딱, 여기 저항권인 거 뻔히 눈에 보이거든요. 여기 사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49,000원권, 5만원, 여기 인근을 목표로 하고 간다. 여기가 딱 수도했어요, 일단. 뭐 때문에 수도가 하겠습니까? 괜히 또 연락이 사 들어올 거야, 아마. 그죠? 크게 다 대놓고 때립니다, 지금 기관이. 병원 겁나서 가겠습니까, 그죠? 꽁이님, 쇼핑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그래, 지금 사면 돼요. 돈안 남기고 다 사는 건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농담이지만. 전부 다 이제 좀 타이트하게 봐야 되니까 분봉으로 다 전환합니다. 분봉을 보는 이유는, 그죠? 일봉에서 안 보이는 중간에 과정들을 잘 보려고 일봉 보는 겁니다. 아, 분봉 보는 겁니다. 자, 3전 세게 못갈것 같아요, 오늘은.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3전 챙겨 나가야 돼요. 49,000원 목표치 와서 튕기고 있습니다. 기관이 패대기 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틀 만에 12%, 14% 올라가고 이러는데 뭐 가만 냅두겠어요? 자, 전부 다한 3일 강하게 올라오니 이평선 저항권이거든요. 전부 다 카카오도 20일 저항권 튕겨 내려오고, 네이버도 20일 저항권 튕겨 내려오고, 삼전도 아까 튕겨 내려오고, 하이닉스도 튕겨 내려오죠. 누가 던진다? 기관이 던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기관이 지금 아침에 35분밖에 안 됐는데 4,400억 던져요. 뭐 던지겠습니까? 이거 그동안 바닥에 신나게 올라온 거 이거 던진다고요. 같이 던져야 됩니다. 같이 던져야 돼. 근데 어떻게 한다? 개인은 5,200억 사 들어옵니다. 단기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사 들어온다고요.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셀트리온 3일 만에 한80% 올라갔고요. 3전 한10% 10% 수익 정도로 전량 매도합니다. 3전 욕심 안 부립니다.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대처하면 되고요. 내려오면 다시 산다. 그 전략들 합니다. 농심 꿈틀거려요. 셀트리온 17만 원 정도 오면 사놓으면 돼요. 전 사놓을 거예요. 농심 오늘 매수 의견 드렸는데 꿈틀꿈틀합니다. 야, 오늘 최고로 바쁘네. 왜? 급변동하고 있거든. 잘 챙겨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착착착착 챙겨 나갑니다. 삼성전자 이틀 만에 한11% 정도 이상 수익 냈으면 됐죠. 이틀 만입니다. 그죠? 물론 그 전에 좀 물려왔던 사람은 수익이 크진 않습니다만 수익으로 마감했어요. 수익으로 그것도 어저께 4 그랬습니다. 어저께 4하고 12% 먹으면 됐지. 11-12% 그죠? 농심 이거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농심 가는지 안 가는지 볼게요. 자,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힘다 되긴 힘다된것 같아.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희망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윗골이 막 따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한숨 돌리겠습니다. 지켜봅니다. 아, 쉴새 없이 매매 시그널 날렸더니 정신이 없어요. 그죠? 정신줄 똑바로 잡고 있습니다만 너무 바빴다 이 이야기입니다.
웃음을 쳐줍니다. 아, 참, 뭐 가지. 옳은 게 있으니까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잘했어. 뭐 눈치 까고 있었겠지, 희망이. 뭐 그지? 3전 다 던져라 그랬습니다. 하이닉스도 축소해야 된다 했어요.
자, 다행히 뭐 지지권에서 삼전하고 일단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돼요. 욕심 없습니다. 삼전 이틀 만에 한12% 먹었으면 됐어요. 욕심 없어요. 자,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선물이 막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어저께 먼저 좀8% 정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11% 올랐다 해도 선 반영됐다 보면, 플러스 한다면, 그죠? 어저께 8%면 이 지금 11% 정도 됐거든요. 추가로 오늘 더 강하게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미국 선물도 지금 좀 처져요. 그죠? 좀 처지는데 더 처지면 좀 곤란합니다. 더 처지면 곤란하고 적당하니 버텨주면 별 문제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환율 한번 볼게요. 자, 환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양호 1220원 전고점 여기 인근까지 확 내려왔습니다. 물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다행입니다. 환율 더안 올라가는 거 다행이에요. 자, 일본이 지금 오늘도 4.9% 일본 개장 상황도 양호. 일단 자, 이 기관이 4,700을 던지고 있습니다. 뭘 던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전, 뭐 하이닉스 등등등등 시총 상위 바닥에서 좀 많이 오른 거, 그죠? 그거 챙길 겁니다. 그죠? 같이 챙깁니다. 개인하고 다르게 합니다. 개인은 사들어오죠. 우린 던져요. 가지고 있는 거 던집니다. 끝 아니에요. 밑으로 처지면 다시 사놓습니다. 어떤 거? 여기 핵심 주도주 있는 거. 핵심 주도주 있는 거. 강하게 올라온 거 확인했고, 딱 눌려주고, 양봉 나오면 다시 삽니다. 이제 다른 것들. 어떤 거? 가장 많이 안 처지는 거. 가장 많이 안 처지는 거. 많이 빠져가지고 더 싸진 거 사면 좋은 거 아니야? No. No. 자, 일단 시장이 지지권에서 지지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정 좀 받았고 반등 시도 나옵니다. 일단 오늘 한 번에 여기 위를 치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죠?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좀 있어요. 내지는 미국 선물이 더 흔들려 버리면 밑으로 한 단계 더 처집니다. 한미약품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 없어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가 셀트리온을 한 17만 5천 원권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그때 셀트리온을 사 들어가기를 저는 권유 드릴게요.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오늘도 외국계 일단 9만 6천 주 들어옵니다.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삼성전자 사들어오네요. 자, 외국인은 핵심 주도주군들 사들어오는 거 포착됩니다. 넷마블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셀트리온도 사들어옵니다. 일단 네이버 팔고 있고요. 자, 농심을 일단 팔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스튜디오 드래곤 팔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가 그동안에 좀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가 벌써 다 던졌습니다. 벌써 다 던졌어요. 여기 위에부터. 다이렉트로 좀더 강하게 치고 가면 좋으련만.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현재 프로그램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코스피가 2,500억 매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500억 매도 나오고 있어요. 자, 프로그램 물량 동반되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으니 일단 조정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저 희망이가 눈치 있게 참 잘했네. 말안 해도 위에서 알아서 딱딱 끊고. 자, 전일 미국이 11%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뭐1% 내외 이 정도는 조정 축에도 속하지 않는데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 주려면 추가 하락보다는 적당하니 상승은 안 하더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돼야 바닥을 찾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더 세게 밀리면 우리도 같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미국 시장 11% 급등으로 인해서 강하게 갭 상승했으나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옵니다. 다행히 선물이 외국인 1600계약 정도 장 초반에 매도 청계하던 거 끌어당기면서 조정은 일단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개장 상황도 양호하고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이 또 얼마나 좀 강하게 한번더 치고 가느냐. 그리고 미국 선물이 적당하니 양호한 조정 받으면서 마무리하느냐.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거 오늘 기관은 매수 안 들어올 겁니다. 기관은 오늘 패겠다고 작정했으니까 기관은 기대하기 힘들고요. 외국인이 상승 그러니까 매수 전환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오늘 슈퍼챗, 로즈님이 12,000원 고맙습니다.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 탁투키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